준비 됐나요? 와! 4나! 상대가 들어오는 챔피언들이 많다. 그리고 이거 아픈 기억 있지 않아? 레인이 어그로를 뽑아내는데요. 엄청난 장점이 있어서 저렇게 밀고 들어왔을 때 그리고 막 일라오이가 사방에서 적수로 막 내려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걸 생각해보면 페인 괜찮아 보입니다. 이래서 페인. 네. 야 이러면은 친구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해줄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굉장했죠. 지난 경기에서도 초반에 그냥 게임을 다 터트린 듯한 맹활약을 보여줬었는데. 아, 이거 말랑이 배려를 되게 해준 거거든요. 거거든요. 말랑 앞으로, 예. 앞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노. 근데 보노도 근처에 일라오이가 네. 세상에서 가장 약한 타이밍이 이렇게 저랩 단계 때 라인 밀 때예요. 그때 거의 100% 죽거든요. 그걸 말랑이 살짝 봐준 건데. 그걸 봐준 건데 말랑 아래쪽에 따지고 이게 이렇게 되나요? 타이밍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전멸을 쓰면 사표죠 버블. 아 말랑이 저기 체크라도 예. 해줬으면은 이게 서로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빼버블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진짜 중요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경험치 경험치 육렙 지금 이게 소통하는데 백치 믿음의 도약을 써보지도 못하고 터졌어요. 갓 6렙이 됐는데. 자 그리고 예? 그레이스가 타이밍들을 골라가지고 저렇게. 자 이거 너무 보이는데 이 용도. 이거 지금 이 용은 먹었는데 이 다음 전투는 토스가 됐어요. 켈린. 켈린 죽겠대요. 아 갔네요 켈린. 그래서 이게 탑쪽 다이브가 또 원활하게 너무 원활하게.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그래. 이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바텀에 네. 압박을 해. 가야 될 것 같아요. 넣어 봐야 용으로 그냥 네. 썼죠. 아 이게 아 예 이게 밀어내지도 못하면은 그러니까 미드 지금 라인 들어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다가 만 거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 그리고 역으로 역으로 토스 켈린 전멸로 탈출인데 그다음에 이 다음 가로질러 가는 길이 어떻게 해야죠? 야라가세요. 술통 예 그리고 자동 끊어버립니다. 그냥 술통 폭발 던지는 게 이니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더 잘라 왔는데 템트가 근처 술통으로 그리고 바로 이런 거. 싸움. 네, 그래도 근데 한 방에 안 녹았어요. 안 녹았어요. 근데 그리고 일라오이 상윤이 와 있습니다. 한타의 핵심은 여기서 일라오이가 뭐 같이 있었으면 모를까. 네. 네. 진영 일단. 그래서 하나 생명은 좀 확실하죠.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돼. 야라가스가 뭉쳐 있는 미드지요. 말랑은 탑 쪽을 보고 있습니다만 시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 생명에 아 골드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걸 그냥 뛰어버리네요. 와 야라가스 역시 야라가스. 근데 눈물만 흘리고 그냥 끝나면 이상하니까 지니어도 와야죠. 그래서 이 화염 드래곤으로 예. 화염 드래곤을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든 좀 그냥 예, 앞으로 좀 더 나가서 더 예. 또 하고 하는 게 낫다. 아니 이거 탑 2차 이미 밀려요. 눈물이 줄줄 지네어 드래곤 회군. 아 이건 눈물이 아니라 피가 흐르죠. 아 일단은 손해가 생겼으니까 탑쪽 2차를 바텀 손해도 막 이어지는데요. 여기 주도권을 내주게 되면 여기 영토에 내주면 여기 바텀은 자동이에요. 지네어가 뭐 공성수성의 좋은 조합도 아니고 근데 뭘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네. 않아요. 그래서 싸움이 걸립니다. 켈린의 머릿속에 들어갔는데 술딱 던져! 됐다. 자 이거 예. 그래도 베인이 그래서 킬 잡았어요! 자 베인 킬 그리고 아 이게 내 탑 캐치가 저격당했어. 지금 4대5 싸움이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네. 일반적인 조합이었으면 역전 불가예요 사실상. 근데 이런 조합이라서 루트는 끊기면 안 되겠지요? 네. 이런 조합이라서 역전 가능성이 있어요. 네. 키가 또 물렸는데 네. 근데 말랑이요? 말랑 여기서 일라오이가 과연? 일라오이? 드디어! 찍었어요! 믿음의 도약! 궁전멸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일라오이! 자! 왜 지금! 구도가 괜찮은데요? 지네오의 괴력! 와! 지네오! 보노를! 보노까지! 자 바로 가야죠! 바로 가야죠! 이게 지네오 조합! 끌고 왔어요! 야라가스 조합이 어? 제일 엄청 세거든요? 지금 갑자기 오 예 신경이야 말랑이 그런데 예 이 다음 전투 안돼 아 저기 힘들었어요. 일라오이가 맨땅 찍는 구도였어요. 일라오이가 힘쓸 수 있는 구도가 아니었어요. 지네어 흥분하면 안 돼요. 지네어가 지금 또 베인이 흥분했어요. 빨리 또 상대가 상대하기 때문에 네 들어와요 진영 파괴 물론 이 상황 때 물론 이 다음까지 이 다음에
자 이거 앞에 그러면서 진영 붕괴 그 다음에 진영 붕괴 보러 지금 전멸 없거든요? 네 보러 전멸 없어요 그래서 보러 그러면 보러 잡혔어! 자글러를 끌었어요! 이거를 또! 영혼에 당겼어요 각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말랑이 좀 약간 따로 나와 있는데요? 예. 그리고 진영이 약간 좀 묘해요. 그래서 뭔가 위에 킥킥킥킥킥킥킥킥 지금 킥 껐어요. 베인 폭대에 나와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영혼 단계 타이밍에서 이러면 상대 무력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카이사 밀고 들어가면서 그냥 시타 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조합인데 진에어의 조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절반. 이거 키가 있고 마카의 생각 말랑 마카의 생각 이거는 키가 말랑을 보고 있어요 키가 말랑을 같이 마크하고 있어서 바로 사냥 끝 네. 이거는 진에어가 오히려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뚫리고 있어서 이거 그냥 네, 진에어가 이번에는 나가야 이번에는 진짜 그냥 네, 진에어가 선택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진에어가 나가야 네. 네넥톤을 호출하든 뭐 게임이 끝나든 그걸 어쩔 수 없고 위로 올라가도 억쟁이 빼져요 네. 이거 맞아요. 싸움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 시간 오래 끌리면 자. 게임이 네. 끝나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에어도 억쟁 밀렸어요 이거 진에어도 판단 진짜 근데 이게, 약간, 이게 게임이 끝나서 아, 이거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네. 느리게 판단을 해서요 아 돌아가기 전에 진에어 배군 지금 배구나라 빠르네요 동아리도 밀고 있어요 네 배구나라 아 이제 먹고 올라가면요 아 소환도 꼬리를 물기 어렵습니다 아래쪽 올라오는 선수 있어요 전멸 교체 찍 소환 네. 그러면 대용 오브젝트는 뺏겼지만 한 명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힘들어요 지금 40분에 가까운 접수니까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렇죠. 하지만 하나 3명 그래서 더 신중하게 갑니다 그리고 쌍둥이 하나가 이렇게 가면 이러면 변수가 없는데요? 촉수의 주인이 없어요! 네! 나머지 넷이 아무리 길을 써도 1라운 역할을 못합니다 이거. 이러면 그냥 네. 이파리예요! 아 이러면 그러면 하나 생명! 거의 다 왔죠? 아 하나 생명이 미안하다 치네요 누군간 가야 되니까 지금 누군간 베인 남아야 되니까 베인 궁 빠진 거예요 궁 빠진 거예요 베인 죽었으면은 타겟팅에서 벗어날 수가 이번 웨이브 또 몰려오고 진짜 최대 위기 거의 마지막 마무리를 네. 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 생명 이거 그냥 다 죽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베인이 때리면 아 근데 베인이 그대로 뭔가 순간 동았죠 끝난 거 같죠 아 베인도 하나 생명 결국 에이스를 이깁니다 자유의 성공 넥서스가 버기됩니다 최대 아론도 안 주고 버킹 천천히 베인 빠졌다 나이트 베필 나 궁 3초야 궁 3초 베인 궁 빠졌어 방금 명거 어때? 기다려 내가 먼저 할 테니까 한 개 그 다음 박아 파워 깨면서 천천히 나 베인 순 없네 없어 가인이야 대신 가인 파워 깨면서 파워 베인 딸 베인 잡았어 베인 잡았어 만났다 베인 나가라 아, 니가 가라 죽다 뻔했다 아, 됐어 이겼으면 됐어 야 필요 없어 이제 끝났어 그래 아 다행이다 진짜 야 어떻게 이긴 건 안 중요해 됐어 이기면 끝난 거야 됐어 진짜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카이사가 그렇죠. DPM이 엄청났네요. 네. 선수들이 경기에 대한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었는지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상윤의 명언.